안녕하세요. 저는 안양에 22년 동안 산 안양 찐 토박이 선민지입니다. 바로 이곳은 중앙공원인데요. 중앙공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이 트랙을 시작으로 한 바퀴를 돌면은 과연 몇 걸음이 나오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몇 칼로리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좀 날씨가 더운데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걸으면서 한번 이 만보기가 얼만큼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운동하는 사람처럼. 297 걸음 걸었습니다. 벌써 팔을 더 흔들어야겠어요. 더 많이 걸어 보이게. 근데 원래 보통 운동할 때는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400m입니다. 400m 은근 빠르죠? 더 걸어야겠어요.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. 저야말로 올바른 걷기 자세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이걸 보면서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시선은 전방 15m 내에 주시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되 코로 들이쉬고 입을 내쉰다. 목 부분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당긴다. 가슴 어깨를 활짝 펴 상체를 세운다. 아랫배를 허리 뒤쪽으로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긴장감을 갖는다. 이게 맞아요? 이게 뭐지? 이게 맞아요? 이건 건강한 게 아닌 것 같은데? 혹시 작년에 네 여기서 네 안양 시민축제 네. 했을 때 봤나요? 아, 저 못 봤어요. 거미가 네 노래를 하는 타이밍에 본인이 부르고자 한 노래에 MR이 나오지 않고 네, 딴 게 나왔어요. 다른 게 나온 거예요. 아, 진짜요? 애드립으로. 아, 진짜요? 무반주로 관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불러줬었어요. 역시 안양에선 중앙공원이 제일 최고네요. 누가 시켰어요? 제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. 네, 지금 1100m입니다 지금 정말 날씨가 더운데요. 구름 보이시나요? 닿았어요. 자, 과연 얼마나 걸렸을지?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걸음은 1383걸음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의지는 없습니다. 힘들어서 좀 말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걷다 보니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도착입니다. 아, 끝! 아, 진짜 힘들어. 두 바퀴를 돌았는데요. 지금 1818 걸음을 걸었고요. 시간은 한 17분 정도 걸렸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이 한 트랙을 걸어봤는데요. 한 걸음은 1500보에서 1600보 정도 걸리고요.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여기 이 한 트랙을 돌면은 1.4k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저는 이렇게 한 대낮에 걸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피폐해졌는데 저녁 때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중앙공원에서 걸으시면서 건강도 이렇게 체력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궁금증 해결한 안양 찐토박이 선민지였습니다. 다음에도 또 만날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